사실만 얘기하네요. 제가 아무리 돈 받고 변호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 맡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존나기 싫어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엔. 그러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시체는 확실하게 처리한 거죠. 응? 로 보내잖아요. 어디서 저런 또라이를 보내고 말이야. 저 친구가 에이스라는데요? 일하는 확실해요. 대검 중수부 출신이고요.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. 이기는 게 정의지 뭐. 제 의뢰인은 결백합니다. 신촌 여대생 살해 사건. 야, 나라고 뭐 이런 사건 맡고 싶겠니? 돈이 돼 뭐가 돼? 이길 수 없다면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거야. 아, 이거만 기억해. 오늘 재판 주인공은 누구다? 나다. 연락 주세요.